밑에 내려서 위로 해서 돌린다.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지? 잘못했다. 그치, 이걸 안 했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화요일 날 친구가 자기가 베니스 비치에 가서 밥을 사겠다고. 근데 사실은 일이 있어서 부동산 하는 친구라서 세입자가 사는데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가 들어오려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보겠다고 해서 집주인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고 부동산 한 사람도 맞춰서 가는데 혹시나 보겠다는 사람이 안 오면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집을 보러 가는 사람의 어떤 백업으로 같이 가서 집을 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갔어요. 또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데서 먹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 밥 먹는 동안에. 근데 이제 오다가 나 차를 탈때그 친구가 나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 차를 탔고 나는 마스크를 안 썼지. 그 친구가 어젯밤에 11시에 11시에 전화를 해달라 해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요일 날 콧물이 나서 그냥 알러지 가서 알러지 약 먹고 그리고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온 거야. 금요일 밤에 양성이라고. 정식 그거 하는 데서 검사 받을 오늘 갈 거예요. 일단 갈 건데 일단 집에서 해보고 싶어서 이걸 사갖고 왔어요. 23불 99죠? 그래서 택스까지 해서 26불 어쩌고 그래서 27불 내고 거실은 좀 받았는데 지금부터 이 키트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회사에서 만든 비디오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서를 보고 해봤지만 사실 설명서를 다 보기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나온 스텝 바이 스텝 이 비디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키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심한 발열과 그리고 호흡곤란 이런 증상과 달리 요즘에는 두통, 그리고 목 아픔, 그리고 기침, 그리고 콧물 정도로 확진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에요.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까지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셀프 키트입니다. 그래서 드럭스토어에서 23불 99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개의 키트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검사는 3일 이내에 한번더 하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다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더 하라 그런 의미로 두 번의 카드를 넣었고요. 거기에 그래서 두 개씩 들어있는데 제 딸은 굉장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내가 좀 설명서를 막 건너뛰면서 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트를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만약에 장갑을 낄수 있는 사람은 장갑을 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을 준비를 해서 전화기 타이머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카드를 편편한 데에 뉘어놓고 중간에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의 가장자리만 이용을 해서 이제 보시고 처음에는 파란색 줄이 있는 게 정상이었고요. 파란색 줄이 없으면 그거는 전화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파란색 줄이 되어 있다가 결과로 넘어가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핑크색으로 변하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데는 다 손을 대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드랍퍼를 빼가지고 드랍퍼에 꼭지를 딴 다음에 윗칸에다가 6방울을 드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고요. 면봉을 이제 열어서 뒤쪽에서 꺼내는 겁니다. 앞에를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뒤쪽을 꺼내는 건데 인서트 2분의 1에서 4분의 3이면 한 1cm, 1.5cm. 그래서 너무 안에까지 넣지 말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크게 5바퀴를 돌리던 아니면은 15초 정도 그렇게 돌리고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양쪽 다른 편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게 저 위까지 넣을 필요 없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면봉을 가지고 밑에 칸에다 놓고 쭉 밀어서 그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Clockwise to the right three times. 세 번을 돌리고 꼭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면봉을 끼워놓은 상태로 오른쪽에 테이프를 띄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게 됩니다.
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핸드폰에 있는 타이머를 15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15분이 지나서 결과를 보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30분 이후엔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파란색 줄이었던 게 핑크색으로 바뀌고요. 위에가 제대로 이제 결과가 됐다는 위에 줄이고 밑에 줄에 아주 희미하게라도 핑크색 줄이 나오면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밑에 줄에 아무 흔적이 없으면 음성이고요. 네가티브고요. 무효가 되는 그런 것들은 검사를 하고 났는데도 파란색이거나 파란색이 아직 남아있거나 위아래 줄이 하나도 없거나 위에 핑크색 줄이 있어야 되는데 핑크색 줄이 없고 밑에만 핑크색 줄이 나온다던가 그런 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음성이 나왔으면은 3일 이내에 적어도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검사를 한 번 더 하라고 사실 두 개의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오는 거고,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검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에 홀에다가 여섯 방울을 먼저 떨어뜨리고 와요. 이거 이렇게 하겠지? 다섯 번씩 크게 밑에서부터 리트머스지가 빨간색으로 쫙 젖어갖고 올라오는데 나는 그게 빨간색 줄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15분이 됐고요. 지금 검사 결과는 밑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라인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상으로는 네가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낫고, 지금 아침부터, 어저께 저녁부터 저는 혼자 격리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올리비아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다가 남편한테 얘기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자고, 미니는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밥을 줬는데 미니 둥절. 그래서 온몸에 저러고 있지? 계속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이러고. 그리고 내려와, 엄마 팩 해줄게. 밥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안 내려와. 바로 올라가. 오늘 가서 이제 정식으로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거지만,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진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누구한테 화가 나거나, 뭐 어디서 걸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거지. 내가 남의 차를 탔고 거기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게 내가 잘못한 거지. 누구를 탓할 수가 전혀 없더라고. 내 친구도 사실 몰랐던 사실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내가 No need to apologize 나 그랬는데, 우리가 잠깐 레스토랑에서 한 10분 정도 마스크 벗고, 5분에서 10분 벗고 있을 때 그때 걸렸을 수도 있는 거.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실내에서 이걸 벗었으니까. 근데 최대 피해자는 우리 미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얘는 말 못하는 진짜 어린 짐승이 그쳐놔도 지금 설사를 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여하간 일단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잠깐 그 방심하는 차에 걸리는 거죠. 뭐 우리 감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방심하는 순간 그 틈을 딱 타고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특히나 뭐 델타, 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파고든다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뭐 여기다 엄지척 할건 없지만 하여튼 내가 음성 나왔다는 거에 축하 느낌으로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